지금 캠페카 마스타라는 곳이에요. 이곳은 사실 젊은 사장님과 젊은 그 직원분들이 여럿이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인데, 기본적으로 스타렉스 베이스에 캠핑카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런 기술력은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, 성호 모터스에서 판매하고 있는, 그러니까 현대차 캠핑카, 그 스타렉스 캠핑카겠죠. 그게 팔리면은 그거에 따른 옵션 장착이랄지 AS 같은 일부 부분들을 우리 캠피카 마스터에서 사실 같이 협력 그 대리점 형태로 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이 높다라는 건데요. 스타렉스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안에 편의시설이 다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캠퍼밴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 내부는 기본적으로 일렬은 회전 시트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. 좌측으로 현대차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현대차 스타렉스 캠핑카하고 비슷한 컨셉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원목 베이스로 그 나무 재질 패널들이 좀 장착되는 거좀 다른 점, 특이한 점이고요. 기본적으로 테이블은 왼쪽 주방과 같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그 제공이 되고, 2열 시트는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슬라이딩을 쭉 앞으로 빼서 눕히게 되면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루프를 적용을 해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어서더라도 충분히 공간이 있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앉게 되면 뭐 이거야 더 편할 수밖에 없고요. 왼쪽으로는 냉장고, 그다음에 수전, 싱크 상판 이런 부분들이 다 제공되고 있고요. 그리고 측면으로는 이렇게 어닝하고 어닝 텐트를 같이 결합을 하면 아주 편안한 그런 휴식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. 뒤쪽으로 잠깐 가서 보시면, 뒤쪽도 이 캠핑 마스터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. 뒤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외부 주방이 모듈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테이블을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테이블이 이렇게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 의자도 같이 놓게 되면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캠퍼방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어요. 그래서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이동용 변기도 제공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위쪽에는 그 수납 박스인데요. 수납 박스의 안쪽에는 뭐 다양한 크고 작은 짐들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제공되고 있고, 추후에 이쪽으로 뒤쪽으로도 사실 리어 텐트라고 해서 리어 텐트를 치게 되면 거의 옆쪽에서 보시는 저런 휴식 공간만큼의 공간이 위 뒤쪽으로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작지만 스타렉스 베이스가 뭐 캠퍼밴이기 때문에 작지요.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, 이렇게 나와서 캠핑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캠핑카 마스터에서 지금 출시하고 있는 스타렉스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상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캠핑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